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온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홍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옮길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피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200회보다 훨씬 많은 900회로 드러났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를 겸직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당초 제명을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때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6년 만에 가장 긴 연휴가 확정되자 여행사인 문의가 폭주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선 해외 항공권이 잇따라 매진됐습니다. 현재 9월 29일 출발 보라카이 상품은 전 상품 대기 예약만 가능하시고 이곳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행사 현장입니다. 대회가 막을 내린 지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며 육사 선배로 모시겠다고 한 지 1911일 만이고 현 정부의 국방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은 지 엿새 만입니다. 독립 영웅에 대한 대우가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 셈인데 국무총리는 오늘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군 잠수함에 붙여진 홍범도함이란 이름도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육사의 발표 내용과 그에 따른 반발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육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옮길 곳으로는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5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뒤 6일 만입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연관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시참변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소련 군대가 우리 독립군 상당수를 몰살시켰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육사는 또 홍범도 장군을 제외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애국지사 5명의 흉상들도 교내 박물관 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업회 등에선 역사를 왜곡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군대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는 거고 우리 군의 시작을 1948년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뭐 역사도 뿌리도 얼도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봐요. 앞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흉상 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빈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육군 측은 새로운 흉상을 세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전력을 지적하며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다. 명칭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함이란 이름은 박근혜 정부 때 붙인 건데 군이 정말 이름을 바꾼다면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지적하면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야당이 함정 이름까지 바꾸는 건 극우적 인식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가 발끈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도대체 구구라고 그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
총리가 공식화한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군이 직접 홍범도함의 한 명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사실상 해군 창설 이래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999년 이리함을 익산함으로 변경했지만 당시는 군 자체 판단이 아니라 지자체 요청에 따른 거였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아직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국방부 지시가 있다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6년 만에 가장 긴 연휴가 됐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를 붙이면 12일 동안 쉴 수도 있어 벌써부터 여행사인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데 정희윤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엔 예약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서유럽 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마다 자녀석을 찾아볼 수 없고 동남아와 일본행 항공권도 대부분 매진입니다. 한 여행사 콜센터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직원 한 사람당 받은 문의 전화만 100통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000% 정도 이상 예약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미 임시 공휴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 데다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연차를 쓸 생각으로 미리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차를 쓰면 한글날까지 12일간 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장기 근속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석 때는 조금 쉬려고 했는데 황금 연휴가 6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12일 동안 어디 멀리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러자 항공사들도 국내선보단 국제선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국내 여행지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숙박 쿠폰 60만 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추석 대목에 우리 수산물 소비 늘리겠다고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1,4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명태나 오징어 같은 수산물을 많게는 60%까지 싸게 팔겠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며 안 써도 될 혈세를 자꾸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의 농수산물 시장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이후 손님이 줄어든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석 연휴에 1,44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 본 예산에 있던 640억 원에 더해 긴급 예비비로 예산 800억 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명절에 수산물에 지원하는 금액으론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형마트와 수산물 시장에서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등 추석 제수용품을 원래의 반값 또는 6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 할인금을 지원하고 마트와 시장이 자체적으로 30%를 깎아주는 식입니다.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늘리고 상품권 발행 주기도 월 한 차례 3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감소를 막을 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아주 오랜만에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사드 사태로 끊기고 6년 5개월 만입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인데 정혜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친 중국 관광객 661명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본격화된 사드 보복으로 발길을 끊었다가 6년 5개월 만에 찾아온 손님을 맞느라
풍물놀이패도 출동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꼭 가고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我想看乐天和新罗现在是什么样。 관광객들은 버스 10여 대에 나눠 타고 용두암과 민속촌,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하루 전 제주 관광업계는 분주했습니다. 비어있던 진열장에 물건을 채워넣었습니다. 20%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폭락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라이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안... 하지만 아직 체감을 못하겠다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주로 중소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옛날 같진 않을 겁니다. 크루즈가 와도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예약이 안 잡힌 전세버스들이 차고지에 서 있습니다. 이 차들이 모두 나갔을 때도 있었겠네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참 왔을 때는. 예, 맞습니다. 기대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큰 손이 될지, 또 어떻게 해야 그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퍼질지 지자체와 업계의 고심이 깊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크루즈선에는 1,000명 넘게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취소가 많다는 얘기가 들렸고 실제로 30% 넘게 취소해서 660명만 왔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 갑자기 취소한 걸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중국 해운업체 부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새 학기가 시작해서 취소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들과 관광협회가 전한 현지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반일 감정이 커져서 직전에 취소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이곳 제주항을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에 가는 게 원래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는 걸로 공지됐습니다. 중국 해운업체 측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태풍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뭐 좋을지 나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항의 대부분 목적지는 일본입니다. 제주는 중간에 잠깐 머무르는 곳입니다. 크루즈 여행 전체가 주춤하면 당장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제주 등 한국을 목적지로 와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정부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크루즈 관광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됐지만 이미 많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죠. 지난달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저희가 둘러보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바가지 요금, 또 불친절은 여전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예약이라고 해두거나 아예 표시 등을 꺼놓은 빈 택시들이 한참을 서 있습니다. 외국인만 골라 태우는 택시들입니다. 택시를 타고 20km 거리 김포공항에 가달라고 외국어로 요청했습니다. 바로 흥정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택시인데 차가 밀리는 시간이라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김포공항 유 아라이브 유 이틀 뭐야? 그러면서 제시한 금액 6만 원이 넘습니다. 뭐 차이나 자팬? 로크만 고생원. 타이밍 지금 티켓템이야 타이밍. 로크만은 어떻게 타이저분들까? 로크만은 같은 시간 정상 가격 2만 6천 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부른 겁니다. 외국인들은 신고가 어렵다 보니 남산과 동대문 등 인기 관광지마다 불법 영업이 기승입니다. 위장이라도 해서 이게 현장 적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도 뭐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바가지 가격 논란이 컸던 명동 먹거리 노점들은 최근 일부 품목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표도 붙였습니다. It helps me to know the price and it also helps me to avoid some expensive items too. So. 하지만 아직도 계좌번호를 써붙여놓고 현금만 받습니다. I like to use cash. I think he prefers a card. I have a card, an application, you know. 서울시는 5년 안에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원직 제명 위기를 피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 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국회 자문위는 김 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제명을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조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회의 일정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만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0회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문위에 거래의 체결 횟수일 뿐 매매 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는 로그 분석을 통해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수백 건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에 900회 이상 거래한 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한 수준의 투자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배경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단 판단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게 없다며 절약 중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하지만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한때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99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자문위는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표 때문인데 저희 취재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으로 꼽힙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윤리특위 소위원회 첫 회의 당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제명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는 제명안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한 달도 안 돼 징계 수위가 크게 낮춰진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런 입장 변화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원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게 맞는 일이냐며 제명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코인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핵심 친명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윤리특위 고위 관계자도 송기현 간사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회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징계안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단식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적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겁니다. 국정 쇄신과 개각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선택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단식에도 정기 국회나 당무 일정 등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도 원칙적으로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중 당대표실 등
국회 내에서 잠의자의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아들과 5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을 유족과 나누라는 중대도 거부하고 몽땅 갖겠다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오늘 2심에서도 법원은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뱃사고로 숨진 동생 목숨값을 친모에게 줄 수 없다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54년 전 아이들을 두고 사라졌다가 보험금을 챙기러 나타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족과 친모 사이 재산 상속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 날입니다. 항의하고 빌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친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진 김종환 씨의 사실혼 배우자와 누나는 3억 원 보험금 가운데 일부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친모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고인의 사실혼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가 친모가 앞서는 겁니다. 두 살 때 그 갓난아기를 버린 애를 갖다가 그걸 인정해 준다. 이거 사법부가 우리 두 번 또 세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친모는 숨진 아들 집과 자산을 본인 소유로 돌렸습니다. 3억 원 보험금 가운데 40%를 나눠 가지라는 법원 중재는 거절했습니다. 누나는 친모에게 주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한수에 가셔가지고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 주세요. 그 나이가 88세예요. 이런 일을 막겠다며 발의됐던 구하라법은 3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족이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이미 시행 중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국회의 법사위원님 18분이 과연 뭐하고 계십니까? 종선 씨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다리를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30대 편의점 주인은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의점 주가 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 검찰이 뒤늦게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전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다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처음에 도망가려 했는데 찔린 상태에서 도망갈 수 없었어요. A씨는 취객이 계속 흉기를 들고 다가오자 두 차례 발차기로 취객을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러자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편의점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말 검찰은 A씨를 상해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T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온라인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3주가 지난 오늘 검찰은 원래 입장을 바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뺏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를 이렇게 어렵게 얻어내는 건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응했다고 처벌받는 일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취객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 의견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금리가 높다는데도 가계빚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이 대출받을 마지막 기회라며 빚내라고 부추기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막차를 타라는 절판 마케팅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과 회의를 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50년 만기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수천만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처럼 아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50년 만기 대출을 안 팔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정도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50년 만기가 이자 부담은 크지만 기존 30년 또는 35년 만기 대출보다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겁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서울 종로 한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대출도 50년 만기, 사건도 주담대도 생겼고 부동산 매수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은 기왕이면 서둘러서 50년 만기 대출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담보대출인 50년 만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 불안도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번 이슈는 영상부터 보시죠. 패를 나누어 주먹다짐하는 이 사람들, 중국과 인도의 정규군,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그냥 다툼이 아니라 국가 간 분쟁인 겁니다. 싸우는 곳은 중국과 인도가 딱 맞닿은 국경 지역입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곳입니다. 1962년에 전쟁까지 벌였지만 국경 못 나누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총은 쓰지 말자, 이거 하나 합의했습니다. 둘 다 핵무기 가졌고 국방비 지출로 세계에서 2, 3위인 나라가 주먹과 몽둥이로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23년판 표준 지도 때문에 또 싸우게 됐습니다. 지도에 떡하니 이 분쟁 지역을 중국 땅으로 포함시키자 인도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 28일 저장성 더칭에서 2023년판 공식 지도를 발표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 공식 지도는 국가 주권과 영토 통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지도는 지난 2020년 육탄전을 벌여 중국군 4명, 인도군 20명이 숨진 가란 계곡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인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국경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인도 외교부는 곧장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하는 중국은 다소 수위를 낮춰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23일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비공식 대화를 갖고 국경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자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하는 다음 주 뉴델리 G20 회의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 저희 밀착 카메라가 새만금 야영장을 다시 가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조차 치우지 않아서 까마귀와 들깨까지 모여들 정도로 엉망이었는데요. 왜 치우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직위는 또 남탓만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텐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쓰레기 더 들어올까? 막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나라 망신이지 그게 뭐예요. 이곳은 잼버리 행사장인 델타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입구입니다. 입구에 있던 천막은 지금 사라졌고요. 대신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쇠봉이 설치됐습니다. 행사 당시에 세워졌던 구조물들은 사라졌고 지금은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환영 현수막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물웅덩이 위에 텐트를 치느라 필요했던 팔레트도 흩어져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베개와 냉장고도 그대로입니다. 한 이틀인가 했는데 그냥 무화만 놓고 갔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이집트 국기, 이집트 참가자들의 활동표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이집트 참가단이 머물렀던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파 봉투, 그리고 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옆을 한번 살펴보면요.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음식물들이 썩어가는 강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떡볶이 세트도 계란도 반찬도 비에 젖어 썩어갑니다. 까마귀와 들깨까지 모여듭니다. 손도 안 댄 생수병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행사 당시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물자를 기부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생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이 옆쪽으로 와보면 상자가 있는데 뜯지 않은 생수 상자 30상자 넘게 이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역으로 와보니 기부받았지만 먹지 않아서 버려진 빵들이 팔레트째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빵이 많은데요. 대부분 뜯지 않은 새빵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줬던 모기기피제, 위생용품, 손소독제도 새 것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쓰레기 밭입니다. 조직위는 날씨 핑계부터 댑니다.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럼 기자님 같으면 비 오는 날 밖에서 청소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부안군에 하루 10mm 이상 비가 내린 건 이틀뿐입니다. 참가자들 탓도 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는 대원들이 청소하고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나가버려 퇴영을 하게 됐잖아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끝냈으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에서야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이게 처리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해. 용역을 써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막바지 예산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용지로 막 끌어보고 있거든요. 잼버리는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방치된 쓰레기 역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훗날 잼버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무려 1조 원 넘게 챙긴 도박 조직의 총책. 40대 한국인이 결국 강제 송환됐습니다. 2년 전 슈퍼카를 10대나 물며 호화 생활을 하다 붙잡혔는데 그동안 송환되지 않으려고 필리핀에서 꼼수를 부리며 버텨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을 챙긴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 44살 김모 씨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국내에서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습니다. 가짜 사건을 만들어 자신이 연루됐다며 필리핀 수사기관에 스스로 접수했습니다. 필리핀에선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방되지 않는다는 걸 노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과 외교부는 필리핀 법무부에 계속 김 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추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 25일 다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다시 한번 송환을 요청했고 2년 만에 데려왔습니다. 본인 체포영장 증명할 겁니다. 맞으시죠? 경찰은 이 조직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붙잡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데려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5년간 서울과 부산 지하철 곳곳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은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노리는 시기였는데 불법 촬영의 피해자 드러난 것만 44명이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 탑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지난 2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엔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남성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섰고 여성의 다리 쪽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비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승강장에서도 범죄는 이어졌습니다. A씨 휴대전화와 집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엔 모두 44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영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이미 불법 촬영으로 2018년도에 집행유예 그리고 2022년도에 벌금 전과가 있는 전과 2범이었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은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의 가족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그 위치를 얘기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오고 구급대는 들것을 가지고 오갑니다. 지난 28일 밤 서울 미아동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밤까지 상황이 담긴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입니다. 새벽 3시 39분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왜라는 얘기만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꺼지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 위치 추적엔 실패했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명의자로 등록된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여성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수유시장 근처 원룸에 산다고 했습니다. 실제 여성의 집은 수유시장에서 500m 안쪽에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유시장 반경이 넓다면서 순찰차 두 대를 보내 수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이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물어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도 꺼진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만 걸었을 뿐 탐문 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기억을 더듬어 집으로 찾아간 가족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당시 여러 명이 모여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집에서 수개월 동안 밤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이 아파트 14층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그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과일이나 생수가 담긴 택배가 자주 왔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그 집에 최소 16명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관 사망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7명 외에 8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장에서 주사기와 알약이 나왔고 마약 간이 검사에 응한 5명에게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있다가 아파트로 넘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녁은 열려있죠. 저희가 원래 오픈이 10시 반인가요.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는 의사와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공급책 등 마약 조직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북 칠곡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은행에도 강도가 침입하는 등 작은 금융기관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의 새마을 금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앞을 경찰차들이 오갑니다. 오후 4시 20분쯤 이곳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남직원에게는 현금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챙겨 헬멧을 쓴 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딱 3분이 걸렸습니다. 벨 울리면서 뭐 그런 소리 나길래 시끄럽길래 뭔가 싶어서 나와보니까 그 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강도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대전 신협에 강도가 들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달아난 피의자 거주지와 사무실을 살폈지만 훔친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엔 충남 공주의 한 농협을 습격한 강도는 도주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소규모 금융기관은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반드시 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도들에게는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험악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더위 속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를 본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운행 일정도 미루고 돕겠다고 나선 버스기사 덕분에 여성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쓰러집니다. 시내버스기사 장준호 씨, 급히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습니다. 일단 의식은 없으셨고요. 일단 제가 내려서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거니까 그때서 약간 눈을 뜨셨는데. 당시 기온은 34도. 더위에 기운이 빠진 여성은 장 씨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다가 또 쓰러집니다. 장 씨는 찬바람을 쐴 수 있게 버스 계단에 여성을 앉힙니다.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부채질을 하고 계속 말을 겁니다. 신고받은 구급대가 와 여성을 챙기고 멈춰섰던 시내버스도 그제야 다시 출발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세상에 시간 맞춰 운행해야 하는 버스기사님이 용기를 내 존경스럽다. 이 일을 목격한 시민이 강릉시청 누리집에 글을 올리며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동료 기사도 가족도 고생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작 장신 이런 칭찬이 얼떨떨합니다. 그분이 진짜 의식이 완전 없으셨고 제가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다들 그렇게 해주니까. 쓰러진 여성은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 씨의 도움으로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정리하던 현장에 갑자기 5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도로까지 나오는 건 위험합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슈 함께 보시죠. 차도 좀 있고 해가지고 집에 가라 하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그냥 집에 안 가려고 그래서 같이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다음은 문화계의 소식입니다. 화가 뱅크시는 자신의 그림이 17억 원에 낙찰되자 그림의 절반을 파쇄기로 훼손해버렸습니다. 미술의 상업화를 풍자한 건데 공교롭게 이 그림은 망가진 뒤에 더 비싸졌습니다. 한국 관객을 만나는 이 그림 정재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일을 벗기자 세로로 갈기갈기 찢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온전한 거라곤 새빨간 풍선뿐인 이 그림은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대표작 풍선과 소녀입니다. 5년 전 소더비 경매에서 약 17억 원에 낙찰되자마자 잘려나갔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미술계를 풍자하려고 화가가 그림 속에 파쇄기를 넣어둔 겁니다. But there was total chaos in the auction room. The alarms were going off and no one knew what was happening. And it became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artworks in the world since The Mona Lisa. 그런데 가치가 오히려 뛰었고
18배 비싼 약 30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사랑이 아닌 거리에서 몰래 그림을 팔기도 하며 미술계를 비판해온 뱅크시였기에 아이러니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차례 제목을 바꾼 끝에 이젠 풍선 없는 소녀가 됐습니다. 파쇄 뒤에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다음 달 새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Freeze, which has also changed the environment here, made this art fair period one of the most exciting places to be in the world. So the whole world is focused on Korea in the next week. 뱅크시뿐 아니라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왔던 미국 작가 키스 헤링의 작품들도 한국을 찾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은 올해 중 가장 큰 보름달 슈퍼블루문이 떴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뜨는 커다란 보름달을 슈퍼문.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나중에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밤을 놓치면 무려 1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달은 조금 전 서울 JTBC 사옥 옥상에서 촬영 중인 슈퍼블루문의 모습입니다. 슈퍼블루문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각은 오늘 밤 10시 30분쯤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크고 아름다운 슈퍼블루문을 보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슈퍼블루문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오늘 중부지방은 맑았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남부와 제주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남해안은 100mm 이상, 영남과 제주는 최고 200mm 이상까지도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 사이 시간당 최고 60mm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제주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전주 20도, 대구 2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0도, 부산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와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